네, 안녕하세요. 덤보스 카페 덤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해즈빈 커피랑 슈프림 로스트 워크 이제 두 가지 커피를 리뷰해 볼 건데요. 해즈빈 커피는 한 가지, 슈프림 커피도 한 가지 이렇게 해볼게요. 포장지는 이렇게 돼요.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해즈빈 커피는 이제 런던에 있는 거고요. 런던에서 사실 굉장히 큰 로스터리 업체고, 2017년도에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배출한 커피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타리카는 농장 이름이 엘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멜티드 초콜릿, 화이트 슈가, 라즈베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단골 커피숍에서 또 이제 여러 손님들이랑 같이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 특징이 됐던 것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제가 까먹을까 봐 노트에 적어 왔어요. 그때 먹으면서 녹음도 하고 노트에 적으면서 먹었는데, 일단은 해즈빈 커피의 코스타리카는 참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은 커피?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지적하기 어려운 커피. 항상 해즈빈 커피를 먹어보면은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로스터리 업체마다 공통점인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해즈빈 커피는 먹고 나면 항상 뒤가 깔끔해요. 누군가 이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혀있는 느낌. 항상, 아, 나 끝난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처럼 먹고 나서 후미가 굉장히 깔끔해요. 만약 마치 내가 방금 커피를 마셨다라는 것을 까먹은 것처럼. 그리고 보통은 브라운 슈가 뭐 이제 뭐 흑설탕 같은 표현이 써있는데, 신기하게 화이트 슈가라는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건 먹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풍미가 있는 설탕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디저트를 먹었을 때 나는 설탕 맛?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리에다가, 이것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화이트 슈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 같은 걸 어렸을 때 설탕에 찍어 먹잖아요. 딱 그럴 때 나오는 단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맛인데, 이게 이제 끝에 나오는 어떤 베리 향이랑 겹쳐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라즈베리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라즈베리가 딱이 맛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이 후미에서 올라오는 약간 녹인 초콜릿 같은, 그래서 코에서 그런 향이 오거든요. 먹고 나서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 커피를 자주 사 먹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렴하다는 거. 이게 영국 돈으로 8파운드거든요. 이게 지금 현찰 살때 오늘 기준으로 현찰 살 때를 살펴보면, 제가 방금 네이버로 확인해 봤는데 1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11,000원 정도 250g 커피를 사 먹으면서 불평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게 11,000원이면은 웬만한 커피, 드립커피 전문점에서 먹으면 두잔 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50g이나 살수 있어요. 이러면은 말다 했죠. 네, 여러분 말다 했습니다. 택배비 해도 2만 원 초중반으로 나올 거예요. EMS 택배도 2만 원 초중반으로 나올 거예요.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가격 대비 너무 맛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야. 항상 해즈빈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얘네들도 복불복이에요. 어떤 날은 맛있는 커피가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다지 맛없는 커피가 오기도 해요. 아이스로 먹으면 약간 시원한 이제 가즙 음료를 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죠. 제 생각에는 해즈빈에서 살때 이제 추천드리는 원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 쪽 커피들이 항상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산 컵이에요. 펭귄컵. 알라딘에서 6천 얼마 주고 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는다, 실력이 는다고 해야 될까? 실력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커피를 바라보는 이렇게 시야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슈프림 로스트 워크 이거를 소개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너무 길다고, 10분은 좀 너무 길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시고 계속 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 커피였어요. 로스트 워크. 슈프림 로스트 워크. 오슬로에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홈 오브 월드 브리어스 컵 챔피언 2015년이라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가 우승을 했고 그런 건잘 모르겠고, 이걸 먹었던 소감을 해보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시다모 쪽 지역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때 시다모 쪽 지역인 것 같은데, 이름은 딤투 하로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세스는 내추럴이고, 근데 내추럴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발효된 향이 자주 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상한 것 같은 향. 그래서 개인적으로 웬만한 커피들을, 워시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렴한 가격대의 커피에서는 워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추럴에서 오는 특유의 불균형한 맛이 없고 과일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내추럴인가? 워시드인가? 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게 탁 내추럴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맛이 났고, 굉장히 컴플렉스드한 향이 나요. 그러니까 복잡한 향이 난다는 거죠. 그래도 내추럴이라고 후미가 길어요. 후미가 길고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먹고 나서도 그 커피에서 오는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가요. 이게 친구들이랑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커피향 입안에서 맴도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 애프터 테이스트가 길어요. 그러는데 단맛은 그냥 쏘쏘, 그냥 평범했어요. 단맛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희석되니까, 그러니까 희석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커피의 타이밍인데,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가 굉장히 보일락 말락 남았는데 얼음이 녹음에 따라 이제 커피가 굉장히 옅게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때 딱 마셨을 때 맛있으면 이 커피가 참 이렇게 깊은 맛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희석돼도 이 커피 맛이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스윗하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었던 맛이 무슨 맛이었냐면 레몬 주스처럼 다가와서 굉장히 상큼하고 달고, 네,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많은 걸 소개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이후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 후반을 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하고, 이제 조금 재미없는 건 뒤로 빼기로 했어요. 이제 뒤로 빼기로 했는데, 커피라는 게 맛있게 다들 먹고 싶어 해요. 맛있게 먹고 싶어 하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첫째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작정 가리지 말고 맛있는 거든 맛없는 거든 많이 먹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할 거, 내가 뭘 마셨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를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다 보면은 다들 그 각자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더 좋은 커피 경험으로 분명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청소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청소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도 항상 드는 생각인데, 그라인더 청소, 예를 들어 뭐 각종 도구들 청소, 그러니까 잡내가 끼어지지 않도록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 쓰는 경우가 아니라 드립을 하는 경우라면 그게 좀 덜하겠지만, 커피는 컨디션 좋을 때 마저 마시는 게 가장 좋죠. 커피 한 번만 더 마실게요. 혹시 커피를 좀 마시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집이랑 가까우신 어떤 시청자분께 언제든지 초대를 해서 같이 마셔보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에 놀러 올 사람이 있나 싶네요. 저희 집 뭐, 누가 안 잡아가고 가족이 사는 그냥 단촌한 집이고 제 방에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이렇게 하나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커피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커피 회사 이름은 토비 이스테이트라는 거예요. 브루클린 앤 뉴욕에 있고 미국에 회사를 두고 있죠? 브루클린이랑 뉴욕이니까 보이시나요? 이거랑 이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커피는 코스타리카 산타테레사 2000. 고도가 2000이라는 소리 같아요. 이거 보면 테이스팅 노트는 캐러멜, 애플, 체리 소다, 앤 블런드 브라우니. 이게 뭐야? 블런드 브라우니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스케쿠토. 스케쿠토는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면 좋겠죠? 네. 테이스팅 노트는 스톤 프루츠, 라즈베리, 앤 오렌지 블러썸.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조만간 리뷰해볼게요.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아껴두고 있는데 도착한 지는 얼마 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 길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궁금한 거, 이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했던 말인데 또한 번만 더 할게요. 커피 드시러 오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신 집이 가까워야 돼요. 왜냐면 제가 늦게 마시거든요. 늦게 마시니까 가까운 사람을 초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 봉천역 신림 근처에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